개복치 살아남아라 개복치 게임으로 도련사의 대명사가 된 개복치는 반쪽짜리 물고기처럼 총알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모래먼지 빵야 빵야 사포 같은 피부 질감을 가지고 있다. 상당한 고스펙 육체의 소유자로 경고러류를 통틀어 가장 크고 무거운데 수직 4m 수평 3m에 무게는 2톤까지 크는 어마무시한 녀석이지만 하드웨어에 집중하여 소프트웨어를 잘 맞추지 못했는지 200kg의 개체가 4g의 너트만한 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몸이 뇌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을지도? 아니 이게 머슬 메모리의 힘인가? 아무튼 달라붙기 좋은 피부와 넓은 표면적 때문에 기생생물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린 개복치는 일부러 다시마 사이를 헤엄치며 작은 물고기들에게 청소를 강요하거나 주치의인 갈매기 선생을 불러 기생생물을 제거하기도 한다. 또 모든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는데 그 수가 3억 개에 다다르지만 알을 1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중 성체가 되는 개체는 한두 마리 정도다. 끝!